아니, 안 씻고 생기잖아. 이것도 걸렸네, 목에 또. 아무튼, 이, 오늘, 진짜 한 며칠 하면서 목이 건조해가지고 이래요. 내가 좀 씨부리고 막 그래야 또 좀 쉬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그랬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버지의 강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엄마, 잘 들으세요. 아버지의 강.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려 했다고. 박수 치고 나쁜 거 하나도 없네. 예, 건강은 박수가 최고요. 자, 박수 같이 한번 치면서 시작할게요. 자, 아버지의 강 갑니다. 아버지. 싶은 게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다 죽었네 하고 살다 보니까 쨍하고 했던 날도 있더라고요. 그지 언니? 정말 내가요 저는 요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을 자면서 볼을 한번 탁 꼬집어 봤어요. 현실인 거예요. 저에게도 정말 행운이 왔어요. 사실 제가 4월 1일 날 탁 꿈을 꿨어요.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걸 꿈을 꿨어요. 근데 그것도 1등짜리. 아, 이건 정말 농담 아니에요. 정말 1등짜리가 된 거예요. 야,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 생시였으면 좋겠다. 그랬어요.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이 많은 거액을 받으면 뭐를 할까?
먼저 생각했거든요. 근데 막상 돈을 많이 받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남자를 사 먹어야 되겠다. 이 생각을 먼저 했네. 맞잖아. 나를 혼자 솔로거든.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꿈을 꿨어, 엄마. 그럼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줘봐, 엄마. 그래요. 나 진짜 로또 복권 당첨됐어, 진짜. 근데 그 이어서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, 야, 나는 원래 이렇게 꼽는 거, 이런 거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이렇게 돈 주면 창피해서 이렇게 막 빼고 막 그랬거든요. 그 다른 각설이 품바님들 보시면 이렇게 막 꼽고 막 둘러싸고 있더라고. 그래서 참 그래 부러움은 진다. 그런데 부러웠어. 근데 사실은 내가 막상 차보니까 봐봐 세상에 돈이 날 그래 언니 고마워. 복 받을게요. 어쨌거나 이거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. 난리는 주워 갖고 꽂아달라고 이렇게 일부러 깔아준 거예요. 여기 이 오라버니가 지금 창에 계신 오라버니가 돈이 많아 주겠어요? 저한테 노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좋은 공연 보여달라고 해주는 거지. 알았어. 이 언니 센스 좋은 거 봐봐. 진짜 짱이야. 없어서 못 주니까 이렇게 주워서라도 주는겨. 아무튼 감사하고요. 아무튼 그리고 저에게 아침에 일찍은이 전화가 왔어요. 바빠서 공연장을 못 오니까 제가 후원금을 보낼 테니까 받으라고 해서 제가 또 그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꼽고 그랬잖아요. 여러분들은 직관에서 보고 계시지만 여기 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잖아. 그러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담내로 인사를 드리려고 꽂았어요. 다른 뜻은 없었어요. 언니 근데 얼마예요? 50만원이에요. 55만원? 그럼 맞지. 저기 오빠가 줬고 여기 언니가 줬고 있으니까 꽂은 게 그렇게 되지. 아유 진짜 센스 짱이네. 언니야 이리와. 이거 하나 드릴게. 거짓 것은 안 드신다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또 답내로 일단은 제가 영두산 엘리에이점 갈게요. 우리 언니 영두산 엘리에이 그 밑에 있잖아. 영두산. 그래 맞아. 그러나 옛날 노래니까 갑시다. 이것도 리듬 경장해가지고 이거 좀 내려야 돼요. 오늘은 어쨌거나 목이 아프니까 일단 자꾸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빠 노래 잘하라고 박수 한번 찾아요.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 스트립쇼도 할 거야. 스트립쇼 두 번.
조하리, 조하리. 아, 그 나도 이제 팬클럽 하나 만들까? 응? 80대 이상 전부 다. 내가 원래 올해 나이가 지금 72이거든 언니. 그래서 80대부터 모아가지고 이렇게 팬클럽 하나 만들라 그래. 이래갖고 조하리, 조하리 이러고 막 다니라고. 조하리 팬클럽 없어요. 아, 저는요. 내가 뭐 구력이 있어서 뭐 팬클럽을 만들겠어요. 뭐 얼굴이 이뻐서 뭐 팬클럽 만들겠어요.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야.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너무 과분한 적이고. 아이, 괜찮아. 저는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함께 같이 응원해 주시고 그걸로 만족하지요. 좋지요. 자, 그럼 여기서 수덕사 여승하고 정말 좋았냐고 들었어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수덕사의 여승하고 정말 좋았네 하고 엮어서 갈게요. 저것이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러나 언니가 오늘 많이 벌고 있잖아. 네 몫까지 벌어줄게요. 알겠어요. 이따 드릴게. 자, 지금 주면 안 돼. 언니 오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따 살짝 줄게. 수덕사의 여승하고 정말 좋았네 하고 엮어서 갑시다. 자, 갑니다. 마이크 같은 거.
배워갖고 왔네. 근데 내가 참 잘했는데 이거 원래 콜라 때 가면 입장료가 있거든. 근데 왜 입장료는 안 주는겨? 입장료 다 내고 들어왔어요? 받은 적이 없는데. 엄마! 저 오빠가 나는 하나 줄 줄 알았어. 오빠, 역시 오빠는 예술과 문화를 아시는 오빠. 혹시 콜라텍에 가서 손 한번 잡아봤어요? 이 오빠가 전문인 것 같아. 그래, 오빠, 오빠는 왜 해프리면 거기다 흘려갖고 이렇게 털고 있는겨? 어휴, 세상에. 아니, 여기다가 흘려갖고 털. 누이세요? 씨부랄 욕쟁이 이모네. 나도 한번 했다. 아이고, 솜씨잖아. 난 종이컵님. 마마, 내가 남자 같으면 한번 죽었는데 남자가 아니라서 우리 저기 천왕궁이 어떻게 한번. 예? 언니야, 이리 와. 천왕궁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. 아, 있어. 알았어, 내 실수했어. 오빠 미안해. 나는 없는 줄 알고 껄떡거리더라고. 세상에, 그랬구나. 언니, 언니들은 몇 명, 네 명이서 놀러 왔어요? 관광 왔어요? 어디서 왔어? 대구에서. 내가 지금 다 보니까 언니들 때문에 내가 저기 있잖아요. 그냥 냅두고 옆밥은 하나 갖다 줄래요? 내가 저 언니들 진짜 입을 쫙 잡아 찢어볼란게. 내가 진짜요. 왜 그런지 알아? 엿 먹지 마! 엿 먹지 마라고. 야, 이게 내가 가르쳐 줄게. 언니, 그 사탕은 엿은, 그게 엿이 아니고 사탕이에요. 그거 근데 유통기한이 넘었어. 자, 아미세를 한 곡 주세요. 내가 어찌됐든 간에 오늘. 그 옆에 있는 오빠, 고장 안 났어? 아이고, 아직은 그래도 쓸만한 것 같다. 아니, 근데 저 오빠는 갑자기, 언니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뭐를 일부러 여기다 탁 흘리는 거야. 흘리더니 탈탈탈탈탈 탁 도는 게 나 깜짝 놀랐네. 그 수법 쓰지 말어. 이제 안 먹어줘, 그런 거 이제. 알았어, 오빠. 나 하나 주려고? 아유, 이렇게 눈치도 빠르러워. 나 이 오빠 한번 주고 잡다, 진짜. 아니, 내 마음을. 오빠, 이 보이는 거 이건 안 주는 겨? 오빠는 박는 걸 좋아하는구나. 쏙 빼갖고 돈을 박네. 오빠, 어쨌든 고마워. 그런데, 그냥 가는 게 미안하니까, 신체 부위 중에 한 번만 만져. 알았어. 응, 그래, 이걸 만지냐? 밑에 걸린다 그러다가. 하긴 그래, 내가 기분 좋았으니까 밑에 안 걸리겠다.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밑에 걸린다. 자, 밑에 걸려. 자, 그러면 신설이 말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진짜 많이 팔아주셨으니까. 네, 팔아주셨으니까 또 제가 또 답례로 언니들한테 또 재롱 한번 부릴게요. 언니 그거 이거 잘해요 안 잘해요? 이거 잘해 못해? 잘하지요. 나 이거 돈 겁나게 들었네. 돈 허벌나게 들었네. 진짜 집 몇 채 팔아먹었네 내가. 그래갖고 그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확 딱 뺏겨갖고 할 짓거리가 없어서 거지하고 있네 지금. 아, 진짜 제비를 잘못 만난 거고. 그래서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아갖고 각설하면서 써먹네 내가 이거. 짠. 자, 갑시다. 어쨌거나 내가 이제 광대하고 장구를 한번 올려드릴게. 장구. 내가 이거 팔기 전에 내가 강대를 장구를 한번 치고 팔라 했는데 암만 해도 나 하고 나 언니 도망갈까 싶어서. 언니들 도망가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미리 팔고 했어. 근데 또 혹시 기분 좋으면 강대하고 풍광쟁이 하고 나서 언니들이 기분 좋고 흥분이 되면 막 이런 거 주라 그래. 이게 뭔지 알아? 치아. 알았지? 알았나? 알았다. 오, 진짜 말도 잘 듣네. 거짓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을게요. 자, 광대. 그래도 거짓면 광대. 우리의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게 광대. 풍각쟁이. 자, 준비됐으면 광대 출발! 목구멍이 아파서 나 이...
아시는 분 같아. 노래가 딱 끝나니까 언니! 나는 아니 언니니 말고 실황한지 몰랐네 진짜야. 내가 이거 두 개 한 것은 잘해요? 잘해요? 그러면 나가 이거 하나 발란다. 줘봐 이거 하려. 패드들 주세요 패드. 우리 고장난 언니 오빠들이 많이 계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네. 자 뭐냐 이거 이거 아시죠? 패드. 산삼 패드. 아휴, 나도 진짜 까졌다, 야. 욕박이모! 어제 술 많이 드셨나? 아이고, 나 퍼 드실 줄 알아봤다. 아이고, 좆 됐나? 아이고, 진짜. 야야, 우리 이모 좆 됐단다. 저기 시원한 냉커피 한잔 타드려라. 쫙! 들이 마시게. 나는 이모를 보면 속이 시원하다. 대리만족한다. 왜냐, 나는 그래도 배운 여자거든. 근데 저기는 사실 못 배웠거든. 그래서 나는 욕을 하면 안 돼. 나는 진짜 족같이 씨발 이런 거 절대 못 해요. 근데 저 이모는 네 입에 씨발 막 이러고 하네. 어? 지금 했는데. 아 그랬구나. 아니 저 그래 웃자고 내가 한번 해본 소리네. 나 진짜 욕 못 해요. 진짜 못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배워야지 또 재밌지. 안 그러면 재미없더라고. 그렇잖아. 강세를 할 때 그때 맞으면 박수 한번 줘. 박수.
아이고, 잘생겼다. 각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, 얼씨구, 씨구, 들어가요. 절씨구, 씨구, 들어가요. 이러면 재미없잖아. 얼씨구, 씨구, 들어간다. 절씨구, 닦고 들어간다. 이래야지 재밌잖아. 그렇지? 아이고, 또 박수 한번 주고. 됐다. 이제 나는 이제 찍으러 제가 할 시간이요.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. 자, 여러분, 이따 저는 또 12시에 나오네. 나오니까, 자, 노래 한 곡 부르고 여러분들하고 작별하려고. 다음 우리 깍꿍이 나와. 깍꿍이, 우리 깍꿍이 품바니 귀엽고 이쁘고 깜찍하고 그냥 아주 침 잘잘 흘리네. 자, 갑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보물이 언니, 아이고 나는 어찌져요. 좋다. 오랜만에 들어보셨네. 오시거든요. 오빠, 내가 다 해버리면 우리 깍꿍이가 찌지 막 이러고 둥둥거리고 오빠 큰일이요. 자, 깍꿍이 품바님 준비되셨어요? 그래요. 우리 이쁜 깍꿍이하고 또 같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. 네, 저 지금까지 조아리였습니다. 참여해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